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 미래기술 육성 속도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소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지원할 연구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먼저 이 삼성전자가 미래기술 연구과제를 추가로 이번에 선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와 소재기술, 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총 26가지 연구를 지정했습니다. 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뇌종양 치료제를 발굴하는 연구와 빛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기술 등 총 7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소재기술 분야로는 암 환자한테 적합한 약물을 딱 필요할 때 추천해줄 수 있는 분석장치에 들어갈 유기소재 등 10가지가 채택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사람 마음속의 소리를 뇌신호로 해석해서 실제 음악으로 만드는 기술 연구 등 9개 연구가 선정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네, 삼성이 지난 2013년부터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런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연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6월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선정된 서울대 한승용 교수 연구팀은 직류자기장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장비가 개발될 경우에는 암 진단용 자기공명 영상장치, 즉 MRI의 해상도가 기존 우리가 쓰던 기기보다 해상도가 100배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이와 함께 또 이번 주에 디스플레이 단일 투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는 10일 아산 탕정 사업장에서 차세대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삼성 측은 투자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퀀텀 닷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QD OLED에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D OLED란 청색 OLED를 발광원으로 삼아서 녹색과 적색 양자점, 그러니까 반도체 결정체를 컬러 필터 형태로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예. 삼성은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QD OLED 양산 시점에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LCD를 넘어서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초격차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지난해 8월에 발표했던 180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13조 원 투자는 국내 기업이 디스플레이라는 단일 품목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너의 책임 경영이라는 강점도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